자, 겨울아이 점주부터 가겠습니다. 자, 멜로디 9플랫에 나옵니다. 1번 줄 9플랫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. 그 다음에 3번 줄 9도 잡아줍니다. 4번 손가락. 여러분들이 뭐 편한 손가락으로 잡아보셔도 되는데 저는 새끼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내려갈 때 1, 2번 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번 새끼손가락과 3번 손가락 왼손에 손가락으로 A를 표현합니다. 9, 9에서. 그래서 쳐보면 그 다음에 그대로 이걸 그대로 7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또한 번씩 쳐줍니다. 그 다음 F샵 마이너 할 때도 베이스는 A를 쳐줍니다.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할 때도 4, 4, 0만. 자, 여기까지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새끼손가락과 3번 손가락으로 9, 9, 1, 3번을 잡은 다음에 7 그대로 내려갑니다. 그 다음에 5에서 6을 2번 손가락에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4, 4를 1, 2번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손가락이 위치도 중요합니다. 3, 4번부터 출발해서 다시 3, 4번 그 다음에 D 그다음에 D에 자리바꿈 위에 포지션. 그다음에 E를 4번, 4번만 잡습니다. 3, 4번 손가락으로. 자, 여기 주의 한 박자씩. 3, 4, 그다음에 A 코드.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잡고 전주를 기타 한 대로 표현을 한 거죠.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전주를 쭉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갑니다. 시작. 이런 식으로. 자,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앞에 저도 살짝 틀렸죠? 틀렸다기보다 다른 줄이 닿아서 멈칫했는데. 그래서 이 핑거 스타일은 다른 줄이 닿지 않도록 예를 들면 잘 손가락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자, 한 번만 더 치고 넘어갈게요. 멜로디를 들어보면 멜로디가 살아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전형적인 슬로우 고고 아르페지오 패턴입니다. 자, 오른손으로 봤을 때 P, I, M, I, A, I, M, I 계속 이런 식이에요. P 엄지는 4, 5, 6번 줄 중에 하나를 치고요. 이 I 집게손가락은 3번 줄에 고정. 그다음에 M 중지는 2번 줄에 고정. 그다음에 이 약지는 1번 줄에 고정. 그래서 P, I, M, I, A, I, M, I를 계속 반복합니다. 쉽죠? 그래서 지나가면 F, B 마이너 잡고 겨울에 태어난 다음 E 다음 계속 똑같이 A 코드 잡고 B7 잡고
계속 똑같습니다. 주의해야 됩니다. A야 이지 A 그 다음에 E의 G 자 E의 G 코드란 코드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요. 4, 4를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4 플랫 4, 4를 잡아줍니다.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4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4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1번 손가락은 2번 줄 아, 2플랫 4번 줄을 잡아줍니다. 새끼손가락으로는 4플랫 3번 줄 3번 손가락으로는 4플랫 6번 줄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는 2플랫 4번 줄을 쳐줍니다. 그게 E의 G샵이란 코드입니다. 여기서 음악적으로 베이스 진행이 아주 중요하죠. 그래서 A, E의 G샵 F샵 B 파트 갑니다. F샵은 그대로 잡고 하지만 여름과 가을 겨울 똑같습니다. A 코드 잡고 똑같고 아름다운 당신은 연습할 만 하겠죠. 다음에 A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다음에 간주가 나옵니다. 간주를 보면 셀로 다음에 단 B 마이너 전주를 간주를 제가 설명 안 하고 들어갔죠.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. 자 여기도 보면 멜로디가 나옵니다. 2, 3, 0, 5, 4 그 다음에 B 마이너 코드를 잡고 요 3을 강하게 쳐줍니다. 멜로디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? 요 3을 오른손으로 2번 줄을 강하게 쳐줍니다. 나머지는 약하게 그 다음에 2 여기 2죠 2를 드르륵 한 다음에 0 2 3 0 4 2 리듬 지켜서 0 2 3 0 4 2 그 다음에 A 또 드르륵 그 다음에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5, 5 잡으면 좋습니다. 그래야 다음에 B 마이너로 3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. 다음 마지막 2 드르릉 한 다음에 0, 4, 4, 7 7을 슬라이딩으로 맛깔나게 하려면 0 그리고 7도 3번 아니면 새끼손가락으로 하면 좋아요. 그래서 2 잡고 0
아니면 뭐 3번 손가락으로 치고 1, 2번 손가락으로 A를 잡아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 간주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A 잡고 또 갑니다. E, G, sharp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또 똑같이 또 B 파트가 나옵니다.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그다음에 언제나 그다음에 이 맑고 깨끗해가 2입니다. 이 코드 안 적혀졌네요. 맑고 깨끗해. 자, 그 다음에 다시 A. 겨울에 태어난 갑자기 슬프다. 아름다운 당신은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좀 불러야 되는데 그쵸? 하니까 밝아진다. 혼자서 막 히 웃으면서 지금 김치 하면서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. 자 이렇게 또 여기 스트로크 나오죠. 스트로크는 슬로우 고고에서 나온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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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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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이라는 한마디짜리 패턴입니다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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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up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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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액센트는 강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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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강약 강약 약 강약. 자 액센트 여기 표시해 놨어요. 갈매기 표시죠. 여기 B마이너 밑에 보면 음표 위에 액센트 표시 보이죠. 그대로 강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약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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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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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이 한마디짜리 패턴입니다. 그래서 갑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웃어야지 또 슬퍼졌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당신의 생일을 오 막 빨려졌어. 생일 축하합니다. 할렐루야. 생일 축하합니다. 계속 반복이죠. 네, 그다음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. 해피 버스데이 투 유. 더 하셔도 돼요. 이해되시죠? 끝내실 분은 끝내시고 계속 축하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. 짝짝짝짝